안녕하세요, 김요한입니다. 저는 저의 소개를 할 때 대부분 그냥 제가 혼혈이라는 얘기부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왜냐면 가장 빠르게 또 확실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요. 어머님은 미국 분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한국 분이신데요. 네. 두 분이 오래전에 이제 국제 결혼을 하셔서 한국에도 쭉 이렇게 살아 그 이후로 오셨거든요. 네. 저는 하는 일은 뭐 몇 가지인데, 이제 평소에 뭐 강연이라든지 글쓰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술인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모임, 와플이라고 하는 조그만 단체를 운영하면서 네. 또 이제 장학재단 하고 있는 게 있어요. PK 장학재단이라고. 네. 최근에는 이제 조그만 그 NGO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막 돈이 되는 일은 아닌데, 솔직히 네. 돈을 약간 그 뭐랄까 네. 쓰는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네. 뭐 이제 투자자들과 함께 이제 하는 네. 일이라 그럴까? 뭐 그런 개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주로 한국에서 성장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나왔고요. 사실은 그 뒤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미국에서 이렇게 하다가 공부 마치고 다시 네. 한국에 들어와서 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서 네. 굳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부모님이 여기 계시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고 네. 또 미국에서야 할 일은 찾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뭐 추억이나 네. 이런 것들인가요? 그렇죠. 그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은 사실 굉장히 그 제목부터 사실 놀라긴 했어요. 미국 깡촌의 외갓일이라는 네. 책이잖아요. 네. 깡촌이라는 표현 때문에 놀라신 거예요? 왜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미국하고 깡촌하고 이렇게 잘 섞어 쓰는 경우도 잘 없고 네, 그렇죠. 네. 네. 일부러 섞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와 되게 인상적이다 제목이 그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다 네. 또 이제 이 책의 이야기가 이제 파우스 선생님과의 이야기인 네. 거잖아요. 네. 좀 이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미국 하면은 뭐 뉴욕이라든지 그쵸. LA라든지 예. 이런 데를 생각하기 쉬운데 네. 사실 제가 그분을 만나서 지냈던 곳이 뭐 말 그대로 깡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목을 짓게 되었고 파우스 네. 선생님이라는 분은 우리 집안에 말하자면 은인 같은 분이세요. 이제 오래전에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군인으로 만 21살 나이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이제 전쟁통에 죽는 모습을 보시기도 했던 분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에 15살 청소년이었는데요. 아버지도 이제 학교가 이제 뭐 폭격을 맞으니까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말하자면 이제 미군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네. 여기저기 이제 다니게 되거든요. 미군들 따라서 이제 약간 심부름꾼 네. 그런 역할을 했던 아이들을 하우스보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네. 그 아버지도 그런 하우스보이 역할을 하면서 뭐 땔감나무라든지 추우니까 혹은 뭐 그런 미군들의 텐트를 청소를 한다든지 뭐 네. 설거지를 돕는다든지 네. 이런 일을 하면 미군들이 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뭐 돈을 주기보다는 뭐 초콜릿을 준다든지 캔디 준다든지 네. 담배 한 갑을 준다든지 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재미로 또 영어도 조금씩 배우니까 물론 사실 나중에 아버지가 알게 된 건 그 영어가 다 쓸데없는 영어였고 다 대부분 욕이었다. 네. 미군들이 쓰는 영어가 그렇더래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저는 그 하우스 팡하우스 상사랑 같이 일년 동안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는 그게 뭐 다큐가 되든 책이 되든 네.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바이북스랑 같이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일반 독자들, 네. 이제 독자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파워스 선생님이라는 분을 잘 모르고. 모르죠. 또 이제 작가님도 잘 모르고 하니까 네. 그 둘 사이에 뭔가 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네. 호기심이 생기진 않잖아요. 네네네. 전혀 모르는 사람 뭐 둘이 뭘 네네.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호기심이 잘 생기지 않잖아요. 네. 그 작가님께서 이번 책을 통해서 좀 네.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어쩌면 저는 오히려 이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분도 세상에 존재하고 또 우리가 보면은 역사적인 인물이든 뭐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든 네.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뭐 다큐를 만들고 영화를 찍고 뭐 글로 표현하고 그럴 수는 없죠. 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제 한 번쯤은 제 인생의 그런 전환점, 저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어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네. 또 그분의 어떤 사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분에 대한 사진이라기보다 네. 그분의 그 깡촌에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간 소품이나 네. 이런 것들을 우리 형수님이 사진으로 찍은 적이 있는데 네. 그 사진 하나하나가 사실은 스토리더라고요. 그분의 삶의 이야기, 그분의 네. 어떤 인생관, 그분의 세계관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뭐 저에게도 물론 저에게 의미 있는 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간의 자극이나 어떤 도전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좀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작가님 네. 뭐 일반 이 책을 네. 읽으신 분들은 이제 파우스트라면 전혀 모르니까 네. 파우스트 선생님 어떤 분이셨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KBS에서 네. 이분에 대한 그 다큐를 한 적은 있어요. 비위의 네.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네.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아마 방송을 통해서 그 파우스 선생님의 스토리를 뭐 조금 이렇게 접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은 이제 그 교사였고요. 네. 근데 교사가 되기 전에는 이제 저희 아버님을 전쟁통에 만나서 그분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한국에 수많은 그 당시에 전쟁 고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수많은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도움을 주고 싶지만 다 도울 수는 없고 현실은 그분이 막 부유한 것도 아니고 네. 하지만 그때 그 전쟁통에 만났던 그 수많은 10대 아이들을 이분이 볼 때 네.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다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 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폐허가 됐으니까 다 미국으로 데려가서 기회 뭐 혹은 뭐 공부를 시켜주고 싶고 하지만 네. 그건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명의 아이에게 그런 꿈이나 기회를 주자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분은 그냥 시골에서 그 생활하는 분이었는데 자신의 어떤 꿈이나 학업은 다 포기하고 네.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의 앞길을 장래를 위해서 8년 동안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투잡을 뛰면서 네. 전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공부를 후원해주고 지원해준 그런 좀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걸 왜 하지? 그쵸.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그분의 어떤 그 모습들이 네. 작가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걸까요? 그 제가 보기에는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되게 평범하시고요. 그 되게 검소하신데요. 약간 그 검소함이 때로는 이렇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검소하셨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거기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주변에는 다들 미국 사람도 다 시골이다 보니까 네. 차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동차는 기본인데 이분은 그런 기본마저도 포기한 내가 아무리 산골짜기고 깡촌이고 할지라도 다 뭐 트럭 한 대라든지 뭐 한 대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웃기는 게 걷는 거를 고집하셨어요. 늘 어딜 가도 걸어다니고 그분의 이제 형님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깡촌에 와가지고 그분을 태우고 좀 더 큰 마을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제 뭐 먹을 음식을 살 수 네. 있는 이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 미국에서도 좀 드문 분이다. 그런 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인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야, 미국에도 깡촌이라는 데도 있고 또 깡촌이라는 데서도 차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철학이 있었던 거죠. 나는 아직까지는 차가 없어도 돼. 네. 건강한 몸으로 학교에 한 4, 5km 되는 거리 왔다 갔다 걸으면 뭐 10km잖아요. 네. 뭐 걸어도 돼. 또 걷는 게 좋아. 근데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랑 자연스럽게 걷게 되면서 사실 배우게 된 게 많거든요. 자연에 대한 거라든지. 네. 네. 그러니까 책에 이제 그분과의 에피소드 같은 게 많이 담겨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그분의 뭔가 철학이라든지 네. 그분이 중요하신 가치 이런 네. 것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저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전혀 모르는 분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내가 하는 일이 이제 화려한 성을 쌓는 일이 아닐지라도 네. 좁은 골목길 하나를 만드는 일이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네. 큰 성공. 네. 큰 대기한 위대한 업적 이런 거에 욕심을 많이 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좁은 골목길 하나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 물론 성을 쌓는 것도 또 성을 실제로 쌓은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의미 있는 일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런 성을 뭐 유럽이라든지 네. 이제 우리가 투어 관광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곳에 가면 이제 문이 닫힌 데도 있고 많은 성은 물론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관광 코스로 가기도 하지만 그 성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골목길은 네. 아, 뭐 그렇게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지만 네.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그쵸. 예, 누구나 이렇게 다니는 골목길이 네. 많잖아요. 네. 그래, 그런 것처럼 물론 뭐 성이 무의미하거나 뭐 무가치하다 그런 뜻은 아닌데요. 어쩌면 오히려 소박하고 그 어떤 대단하고 커다란 것에만 우리가 집착하기보다는 그 작고 소소한 것들에 그 어떤 우리가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의미 부여를 하기 나름인데 골목길도 골목길을 만든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 골목길이 우리에게 주는 따스함이라는 것도 있고 그 골목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크고 작은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성이 주는 화려한 성이 주는 감동도 있겠지만 아, 작은 골목길이 우리에게 주는 또 그런 매력 또 그런 나름의 의미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작가님이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뭐 예술 관련 사업, 예. 장학재단의 예. NGO 단체 운영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런 철학이나 가치가 좀 반영이 됐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저희도 장학 재단 같은 일도 보면은 네. 뭐 어느 한 학생에게 들어서 장학금을 지원해 줬어요. 금액을 떠나서 네. 그걸 누가 알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뉴스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네. 하지만 또 그게 그 한 명의 학생에게는 예를 들어 그 파워스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를 오래전에 도움을 주셨고 꿈을 주셨던 것처럼 한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일이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그 한 명의 학생에게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용기를 주는 네.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장학재단에서 이제 네.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줄 거잖아요. 예. 근데 이 학생들이 네. 정말 그 장학금의 뭔가 소중한 가치를 아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네. 그 돈의 뭔가 소중함을 모른다거나 네. 혹은 정말 잘 되라고 해서 돈을 지원했는데 네. 그 아이가 네. 뭐 그 학생이 네. 뭐 비행이나 예. 이런 잘못된 네. 행동을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말씀. 좀 예. 복역하게 되면은 네. 장학재단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들이 좀 드세요? 근데 그거는 네.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믿음이라 그럴까? 그냥 그 네. 친구를 왜냐면 어차피 선발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발하는 기준에는 뭐 네.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네. 뭐 쉽게 말하면 추천서 네. 누군가의 추천서 교수님의 추천서든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의 그 학생의 어떤 성적 그 뭐 성적이 뭐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장학기관에서 네. 기대하는 조건이라 할까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선발할 때 선발위원회도 몇 명 있어서 네. 그 친구의 미래 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읽어보거든요. 네. 그럼 그 스토리를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고 도울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선에서는 이제 믿고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어떤 미래에 뭐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실수를 네. 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 네. 그거까지 생각해서 예상해서 한다면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친구 갖고 있는 나 꿈 또 아,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그걸 보고 이제 그걸 존중해주고 이제 밀어주고 응원해주는 게 장학재단의 역할 같아요. 그럼 이제 뭐 보통 이제 학업 성적은 네. 다 기본적으로 보잖아요. 네, 보죠. 어떤 걸 가장 학업 성적 외에 어떤 네. 걸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그 친구의 스토리. 스토리. 예를 들어서 네. 뭐 때로는 가정 환경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우리는 좀 도저히 물론 국가 장학금이라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외에 이제 어떤 생활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기본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생이어도 네. 뭐 원룸에 산다든지 기숙사에 산다든지 다 돈이니까 네. 아, 그래서 주로 그 친구들이 직접 써내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 거기에 공을 들인 친구는 그만큼 느낌이 오거든요. 네. 어떤 친구 그냥 성의 없이 네.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거기에 공을 들인 친구들에게 아무래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아, 저는 이런 이제 사회적 좋은 일을 이제 네. 어떠한 기대 없이 하실 때 네. 물론 이제 보람도 크지만 약간 실망감 허탈감도 있을 것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가장 지금까지 이제 많은 장학 사업을 해오시면서 네. 좀 아 내가 정말 장학 사업 하기 잘했다라는 예. 좀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사례 같은 것 혹시 있으신가요? 아 여러 건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장학 저희가 어떤 그 특별 계층만을 대장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도 있고요. 오, 네. 우리나라에서 뭐 공부하는 외국인도 있고 네. 또 탈북자들도 있고 뭐 장애인도 있고 네.
그 정말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예술 쪽에 아까 좀 관심이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그 장애가 있는 학생 중에서도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네. 이제 그 대학 공부를 혹은 뭐 악기 연주라든지 네. 뭐 그런 쪽의 공부를 다양한 전공 분야가 있지만 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가는 친구들을 보면 네. 정말 흐뭇하고 또 아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네. 정말 잘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참여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그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탈북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정말 적응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생활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면서 그 탈북자로서 혹은 외국인으로서 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적응하는데 네. 하여튼 그 저도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아 제가 말씀드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예. 아까 이제 선발하실 때 그 예. 학생이 가진 스토리를 많이 보신다 했잖아요. 예. 그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네. 네 맞죠. 예, 예. 그 책에서 이제 인간의 무늬를 남긴다라는 네. 표현을 쓰셨는데, 이 무늬를 남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어떤 성격이 있고, 그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네. 어떤 뭐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나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무늬? 네. 혹은 색깔?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지개에 뭐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듯이 네. 나만의 컬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걸 우리가 때때로 잘 뭐 끄집어낼 수도 있는가 하면 뭐 사람에 따라서 그걸 충분히 네. 끄집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무늬는 나 나름의 내가 갖고 있는 그 무늬를 최대한 그 세상 가운데 끄집어내서 우리 주변이나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 네. 조금 더 아름다운 곳,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 얘기 할 시간이 있나 모르겠는데, 네. 그 예전에 아틀란타 국제공항에서 내가 만난 분이 있어요. 네, 네. 그 원래 그분이 갖고 있던 그분이 이제 델타 항공사라는 데서 일을 하시는 한국 분이신데, 네. 물론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해보셨대요. 제가 승무원 역할도 해봤고, 네. 그 비행기 안에서 팀장 역할도 해봤고, 파일럿만 제외하고는 다 해보셨는데, 제일 그분에게 어울리는 일은 그 공항에서 그냥 공항의 일을 델타 항공사 직원으로 하는 일이었대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매일마다 그분은 그 출근할 때 10명을, 10명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네. 그날의 그 목표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네네. 공항이다 보니까 뭐 공항도 낯설고 여행객도 대부분이고 네.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뭐 짐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네. 뭐 아이를 잃어버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10명을 만나면서 그냥 단순히 10명에게 말 걸기를 하고 10명에게 도움이 혹시 필요한 거 없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분의 별명이 미스 리에서 네. 30년 가까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별명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미스 리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별명이 델타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네.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공항에서는 엄마 같은 존재,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분으로 이분이 그 뭐 인정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유명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공항 내에서는. 네, 네, 네. 그래서 그분을 실제로 찾는 분들이 많아졌고, 근데 어쨌든 그분은 어김없이 지금도 하는 일이 하루에 10명에게 네. 말을 거는 일. 그래서 생각해봤거든요. 저도 문득 네. 아, 우리가 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요즘은 뭐 코로나 이제 시대는 좀 지나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정말 사람들에게 말 거는 것도 쉽지 않고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네. 뭐 사람들이 말 걸어도 낯선 사람 말 거는 거 싫어하기도 맞아요.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다시 우리가 그런 말 걸기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뭔가 그런 도움의 손길? 네. 뭐 쉽진 않지만 네. 이분처럼 델타맘처럼 그런 용기를 내는 일이 그분에게는 그분의 무늬? 가 될 수 있던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나만의 인간다운 무늬를 남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게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글쓰기가 될 수 있고 네네. 뭐 작가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매일 낯선 사람 네. 10명한테 인사를 하면서 네. 자신의 문의를 남긴 거네요. 그런 거죠. 네, 네. 나름 네. 멋진 문의죠. 네. 네, 의미 있고. 네. 아, 그럼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문의를 좀 남기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각자의 네. 숙제죠. 네, 우리 나름의 네.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숙제인데 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다가 네. 그 정말 좀 황당했는데요. 그분은 이제 당신이 사는 마을에 물이 네.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네. 농사를 주민들이 잘 못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40대,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에 그냥 그 산에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직접 수로를 파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데 30년 넘게 그 일을 하셨어요. 그분 이름이 황다파거든요. 네. 무조건 다 파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정말 거기서 그래서 그분이 뭐 마을 이장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그 추대를 받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어르신이 되죠. 아, 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내가 어떤 의미 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는 그거를 찾는 게 우리 나름의 숙제인 것 같고요. 이제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자신만의 문의를 찾고 네. 그것을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네요, 그게.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네. 그걸 배워서 내가 뭐 성공해서 잘 나가고 뭐 그런 것도 의미 있겠지만 어떤 그 스피릿을 내가 남기고 어떤 그 감동을 주고 아 그게 각자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책에서 이제 삶을 이제 그릇에 좀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그 보통 이제 뭐 그릇의 크기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큰 사람이 되어라. 아 그렇죠. 예, 네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얼마나 큰 거냐. 예,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예.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무엇을 담을 것이냐 예. 이런 뭐랄까 예. 화두를 던지셨어요. 예. 삶을 만약 그릇에 비유한다고 한다면은 네. 무엇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가치라는 그 단어가 지금 떠오르는데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네. 물론 큰 그릇 있고 작은 그릇 있고 그릇마다 용도가 다 다양한 법이잖아요. 네.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너무 네. 비싼 그릇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그릇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그릇에 아, 우리가 무엇을 담을 건가 아, 내 인생의 그릇이라는 아, 그 그릇 속에 네. 날마다 우리가 담아내는 것들이 있겠죠. 아, 어떤 누군가와의 만남 속에서 네. 그 만남이 아무리 짧아도 뭐 카페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네. 뭐 10분, 15분 혹은 1시간 그 만남이라는 그릇 속에서 네. 상대방에게 막대한 영향을 혹은 뭐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네.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삶의 어떤 그릇은 다양한데 거기에 우리는 나는 오늘 어떤 가치를 담고 살아갈 건가 그리고 그것을 어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네. 그 가치를 담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술인들은 그런 예술의 가치를 담아낼 수도 있겠고 그걸 통해서 뭐 주변에 좀 소망을 주기도 하고 네네. 뭐 음악인들은 나의 어떤 노래를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어떤 응원을 네. 주기도 하고 뭐 글을 쓰는 사람, 영화를 만드는 사람 다양하죠. 네. 네, 그런 의미의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선생님도 뭐 네. 그릇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뭘 담을까 매일 네. 이제 고민하는 거죠. 네. 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 그릇 자체보다는 네. 그릇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결정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음식을 네. 먹을 때도 그 나름의 그 특별한 그릇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에는 뭐를 담고 어머님들은 주로 그걸 잘 아시겠죠. 네, 네. 네, 저는 요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 이제 뭐 인간의 문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또 이제 네. 삶의 그릇에 대해서도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산 건가? 잘 산 삶은 대체 어떤 걸까? 되게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요?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네. 좀 뭐라고 답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되게 워낙 그 질문 너무 방대한 네. 것 같아서요 뭐 하나의 답은 없는 것 같지만 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그냥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네.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아까 미국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어머님이 사실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네. 녹록지 않았어요. 그 당시가 이제 50년대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까 깡촌 얘기한 것처럼 네, 네, 네. 근데 미국에서 그 당시에 전쟁통에 한국으로 미국 사람이 온다는 거는 네.
뭐랄까 자연스럽지 않은 그쵸. 약간 역발상적인 네. 그런 선택을 어쨌든 아버님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가 한국 사람이니까 네. 온 것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어떤 희생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의 좌우명 같은 게 있다면 네. 그 꽃을 피운 곳에서 그러니까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이런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내가 심겨진 그곳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온 곳은 한국이란 나라고 네. 한국이란 땅인데 네. 거기에 그냥 무의미하게 내동댕이 쳐버린 게 아니라 쳐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서도 나는 충분히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이제 선택하신 거죠. 그런 좌우명처럼 그냥 뭐 어떤 대단한 꿈보다는 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나 그 주변을 더 아름답게 카울팔 상사처럼 그분은 시골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거기서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한 분이죠. 뭐, 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네.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아, 또 누군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작가님께서 네. 이제 파워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이제 한 문장을 좀 정리해 본다면은 뭐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으세요? 이제 그거는 특별히 저희 아버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보면 거의 전쟁 통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네. 10대 소년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10대 소년 한 명에게 올인하고 네. 어쩌면 당신의 모든 걸 이렇게 내어주신 그 소리 자체가 약간 기적 같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한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제 기억에는 남는 분이고요. 네. 그만큼의 어떤 영향을 저에게 미쳤기 때문에 네. 저도 글로서 그분의 삶을 좀 풀어내고 싶지 않았나 그런 꿈이 저에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일단 저의 책에 미국 깡촌의 외관이라는 책에 부족한 글이지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 구독자님들의 삶 속에 크든 작든 영향을 줬고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뭐 숙제 같은 느낌으로서가 아니라 네. 일기 쓰듯이 표현해 본다면 본인에게도 나에게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작업도 되고 또 네. 누군가에게도 어떤 또 선한 통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 강촌의 외관리의 저자 김요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